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슬라이드 퀘스트는 1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협력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끼리 균형을 잘 맞춰야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4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먼저 상자에 있는 종이 트레이를 제거한 뒤 아래 상자를 놓고 짧은 쪽이 안으로 가도록 지렛대 4개를 각 면에 걸친 뒤 그 위에 게임 틀을 올려놓으세요. 지도는 총 20개가 있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가 쓰여 있고 뒷면의 색깔로 4개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짧은 여정을 택하면 그중 한 개의 세계만 선택해서 진행하고요. 장대한 여정을 택하면 1번부터 시작해 20번까지 도전해갑니다. 선택한 여정에 첫 번째 지도를 올려놓고 그 지도 위에 적절한 구성물을 올려놓는데요. 바위, 아치, 작은 울타리, 큰 울타리, 다이너마이트, 경비병, 악당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세요. 게임 난이도는 3단계인데요. 생명력 시작항과 생명력 최대치가 각각 초록, 파랑,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록이 가장 쉽고 주황이 가장 어려워요. 원하는 난이도의 시작 위치에 생명력 토큰을 놓으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도전하기로 한 세계의 마지막 장까지 생명력을 1 이상 남긴 채로 도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게임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요. 2인일 경우 각각 2개씩의 지렛대를, 3인일 경우 1명은 2개, 나머지는 1개씩, 4인일 경우 각자 1개씩의 지렛대를 조작합니다. 먼저 기사를 해당 지도의 출발점에 놓으시고요. 지렛대를 조작해 기사를 목표 지점까지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에 그려진 미션들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미션들은 다음과 같아요. 지도에 빛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서 이동해야 합니다. 만일 길에서 벗어났다면 벗어난 지점으로 다시 이동한 뒤 길을 따라가야 해요. 이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경비병은 같은 번호가 있는 함정에 떨어뜨려야 하고요. 악당은 경비병들을 모두 빠뜨린 뒤 마지막으로 주황색 테두리가 있는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다이너마이트는 넘어뜨리거나 함정에 빠뜨리지 않고 게임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10번과 20번 지도에서는 다이너마이트를 특별하게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규칙서를 참조해주세요. 다음과 같을 때에는 생명력을 1씩 줄여야 하는데요. 기사가 넘어지거나 함정에 빠졌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넘어뜨렸거나 함정에 빠뜨렸을 때, 경비병이나 악당을 잘못된 함정에 떨어뜨렸거나 제대로 떨어뜨렸더라도 기사가 밀어서 떨어뜨린 게 아닐 때, 경비병이 남아있는데 악당을 함정에 떨어뜨렸을 때는 생명력 마커를 한 칸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생명력을 잃더라도 미션은 계속 진행하고요. 함정에 빠졌거나 넘어졌다면 시작 위치로 기사를 옮기고 계속 진행하세요. 단 10번과 20번 지도는 한 번이라도 생명력을 잃는 일이 발생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지도에서 생명력이 있는 칸에 들어갔다면 생명력을 1 회복하는데요. 한 지도에서 한 번만 얻을 수 있어요. 현재 지도의 미션을 완료했다면 다음 지도를 가져와 진행하면 되고요. 마지막 지도의 미션까지 완료했다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만일 중간에 생명력이 0이 되었다면 게임 오버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